일부 커뮤니티에서 여성 경찰에 관한 비난을 시작하면 이를 먹잇감 삼아 이슈 유튜버가 여론을 만들어 퍼뜨립니다. 언론까지 뛰어들어서 재확산에 일조하고 나면 공권력이나 치안의 문제가 아닌 오직 여성의 문제로만 남게 되는데요. 이런 성차별과 편견이 젠더 갈등의 본질인데도 정치권에서는 해결할 방법을 찾기보다 오히려 이 갈등을 이용해 갈라치기식 정치를 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20, 30대 표심의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윤석열! 네. 윤석열! 지금 계속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저거 그치! 우리 경쟁은 일단 끝났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 위에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대 대선에서 캐스팅 보터로 급부상한 건 2030 청년 세대였습니다. 윤석열! 자, 윤석열 대통령 당시 윤석열 후보의 선거 캠프가 특히 주목한 건 20,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승부수를 던진 건 1월 초 SNS에 올린 여성가족부 폐지였습니다.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업무 및 예산을 재조정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 그리고 더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좀 남녀 갈라치기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이거 뭐든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가부 폐지는 그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대선 전날 다시 한번 여가부 폐지를 강조했습니다. 여가부 폐지 발표 직후부터 선거 당일까지 청년 남성들은 높은 지지율로 화답했습니다. 그동안 여성가족부라는 부서가 이제 취지와는 다르게 굉장히 많은 오점을 남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혀 근거가 없는 개인 규제라든지 그리고 또 남녀 갈라치기 정책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좀 이상한 단체들을 막 우리 국민 세금으로 후원해주고 그 여성가족부가 특별히 하는 일이 그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청년 간의 갈등을 조금 더 유발하지 않았나. 일단 혈세 낭비가 심하고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내밀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정책 어떤 거가 있을까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자세히는 모르세요? 네, 네. 한부모 가정지원 등 가족 정책의 약 60%,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의 약 20%, 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약 10%, 그리고 전체 예산의 약 8% 정도가 여성 정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 한부모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청소년 한부모법도 개정이 됐고요. 그래서 청소년이 원래 24세까지였는데 그게 34세까지로 확대됐거든요. 저희 한부모 입장에서 여성가족부는 어떻게 보면 친정이고 저희의 디딤돌이고 버팀목인데 그 지원을 더 늘려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폐지라뇨. 저희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그렇게 되면. 그동안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던 이들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태어난 지 이제 6개월 된 아이를 홀로 키우는 박 씨. 그녀는 미혼모입니다.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신 거라서 여기 이사 오신 일주일 됐고 아무래도 여성가족부 거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같은 미혼모들이나 한부모들이 좀 많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립 의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족에게 임대 보증금을 지원하는 여가부 정책 덕분에 박 씨는 아이와 함께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말 못할 걱정이 생겼습니다. 선거 공약으로 여가부 폐지를 걸었잖아요. 근데 가끔 이제 뭐 미용실이나 이런 데 가서 어른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여가부를 폐지시켜야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말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미혼모들이나 오갈 곳 없는 한부모들 저희는 다 그냥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그런 걱정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2001년 여성부, 그리고 2005년 여성가족부 출범. 그 후 20여 년 동안 호주제 폐지와 같은 굵직한 성과를 냈습니다. 일터에서는 여성 참여 기회를 확대했고 성범죄 피해 여성을 돕는 등 성평등 정책도 이끌어왔습니다. 주로 사각지대에 있는 차별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임무를 맡아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이 초기에 배포한 공약 설명서에 따르면 여가부 폐지는 청년들의 공정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럼 지난 22년 동안 여성가족부가 한 일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루어낸 많은 성과들. 젠더 폭력, 그러니까 가폭, 성폭,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이런 것들에 대한 관련된 입법을 해오고 그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했던 그 많은, 지금도 하고 있는 그 많은 정책들은 그건 뭘로 평가를 할 거예요? 불공정, 20대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는 그 한 문장으로 이 정책을 다 정책적 성과나 결과들을 다 무시하거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건가? 평등한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여가부 폐지를 적극 찬성한다는 김승주 씨. 현재 대한민국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커뮤니티에서 뭐 누가 조작을 한 건 아닌가? 뭐 아니면 별거 뭐 아니면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닌가? 20대 남성들은 태어나서 기득권을 가진 적이 없다라고 느끼거든요. 과거의 남성과 다르게. 왜냐하면 이제 뭐 태어나 보니까 이제 남자라는 이유로 뭐 뇌종양 환자까지 사실 끌고 가서 이제 진경을 시키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도 없이 뭐 여성 전용 주택, 여성 할당제, 여성 가산점, 뭐 여성 안심 버스 뭐 이런 식으로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여성 우대 정책을 보고 있기 때문에 태어나서 차별받은 기억밖에 없는 거죠. 다양한 여성 정책 역시 여성가족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부처 이름에 여성이 들어간 것 자체부터 남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대남의 정서라는 것입니다. 저는 젊은 남성들이 여성가족부에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사실 과거에 무슨 여성들이 부당한 대우를 당했던 것들이 실제로 있기도 할 것이고 근데 지금 20대 남성들은 남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특혜도 받지 못했고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여성들을 착취하거나 억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세대거든요. 근데 그런 세대한테 잠재적 가해자라고 가르치고 군대에서조차도 성평등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페미니즘 교육을 하고 있고 나를 죄인, 수치스러워야 하는 성별로 매도를 하는 것 자체가 왜 과거에 있던 남성들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20대 남성들한테 뭐라 하느냐 라는 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남들이 불만이 막 너무나 그냥 쌓이고 쌓인 게 그냥 이게 사실은 폭발한다는 게 사실은 엉뚱한 방향으로 폭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정점에 여가부가 있다는 거. 그렇다면 여가부 폐지는 가능할까? 오랫동안 여가부 폐지를 찬성했던 오세라비 작가는 오히려 회의적이었습니다. 새 정부가 만약에 탄생하게 되면 저는 폭발적으로 여가부 폐지론에 대해서는 엄청난 이제 갈등이 이제 양상으로 변질 것이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어떤 발언이나 어떤 논의 구조가 없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여가부 폐지, 그 심지어 당론으로 정해졌는지 안 정해졌는지 그것도 확인이 안 됩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조차도 저는 못 믿어요. 여가부 폐지 동의할까? 저는 물음표라는 거죠. 그 사람들조차도. 그거를 그냥 폐지로 끝날 것이냐, 그 다음에 뭘 할 것이냐, 이제 그건 안 나온 거잖아요. 그 입장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뭐 대통령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못 없어요. 국회에서 동의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를, 이제 폐지하겠다라는 어떤 의지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낚시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여가부 폐지를 본격적으로 공론화시키는 이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지금까지 꾸준히 예산을 받아서 활동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젠더 갈등이 비약적으로 상승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 운영 형태나 아니면 그것의 지금 형태로 계속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좀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성가족부 같은 것들이 여성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안 좋은 방식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성가족부는 사실 거의 무임소 장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빈약한 부서를 가지고 그냥 캠페인 정도 하는 역할로 전락해버렸는데.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는 젠더 이슈에 대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여성 장관 30% 할당제 해가지고 예. 김현미 장관 아니면은 또 유은혜 장관 뭐 강경화 장관 추미애 장관 이런 분 탄생했다 해가지고 여성들의 삶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나요? 고유정 씨가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했을 때 어느 누구도 남자라서 죽었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오히려 그 사건이 남자라서 죽었다에 가까운 사건일지도 모르겠는데. 이준석 대표는 여성들이 느끼는 차별에 대해 소설과 영화를 통해 생긴 근거 없는 피해의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대표의 위치에 오르기 전에도 이준석 대표는 주된 아젠다로 이렇게 여성에 대한 공격, 그리고 여성주의에 대한 공격, 그리고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담론을 계속 강화해오는 방식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수 정치가 걸러내지 않고 받아들이게 된 것이고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구조적 성차별은 여성들이 출산 후 겪는 경력 단절을 포함해 이미 고용시장에서 여러 차례 드러났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을 증명한 연구가 발표됐습니다. 각 출신 대학을 전부 통제하고 세부 전공을 전부 통제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출신 대학과 세부 전공이 모두 같을 경우에 남녀의 임금 격차가 얼마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여성이 구조적으로 차별받고 있지 않다면 이 격차가 없어야 정상이거든요. 대학 졸업 이후 2년 이내 남녀의 소득을 조사했습니다. 단 학교, 학과, 학점 등 스펙이 같은 남성과 여성의 소득차를 비교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남녀가 대학 졸업 직후에 초기 소득을 조사해보면 남녀의 소득이 0입니다. 미국에서는 소득 격차가 전혀 없는데 한국에서만 18%가 난다는 거죠. 남성이 100만 원을 벌 때 여성은 82만 원을 벌는 거죠. 평균적으로. 스펙이 다 똑같아도요? 예. 모든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도 여성의 소득이 남성보다 17.4%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전공도 같고 학과도 같습니다. 네. 학점도 같은 게 그냥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남자만 더 훨씬 더 대기업에 많이 취업이 되고 여성은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 이것은 그 취업 단계에서 고용 단계에서 여성에 대한 구조적인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네. 그 여자보다는 남자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소득을 더 많이 주고 그 여성에게 소득을 더 낮게 주는 원인이지. 유리천장 지수. 성별 임금 격차 등 국제적인 성평등 지수에서도 우리나라는 해마다 최하의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20대 남성들이 환호했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여기에 절반의 국민 여성들은 자신들이 배제됐다는 박탈감에 분노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정치를 바꾸고 정치인들이 더욱더 이렇게 젠더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주변에 있는 다른 남자인 친구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정치인들이 통합을 해야 되는데 통합을 하지 않고 분열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실제로 이제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공격이 심해지면서 여성들이 정말 당연한 여성을 위한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었고 정말 여성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해요. 동료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뭐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고 이게 해결되거나 뭐 군 호봉제를 인정해준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사실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전전하면서 계속 일자리 알아보고 이런 상황들이 더 심각한데 우리가 진짜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은폐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20대 남성이라는 이름 뒤로 정치인들이 숨는 거라고 생각해요. 선거 공약으로 여성들을 홀대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낮은 지지율로 이어졌습니다. 대선 이후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이제는 좀 어떤 그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는 더 효과적으로 이런 불공정 인권 침해 또 권리 구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좀 부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다시 한번 여가부 폐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제 인수위에서는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 정밀한 논의를 할 것입니다. 정부 조직을 바꾸는 것은 법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일입니다. 실질적으로 구조적으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국 사회가 또는 한국 정부가 지금 공식적으로 취해왔던 그런 양성평등과 관련된 정책을 폐지할 수가 없어요. 여가부가 과연 그러한 양성평등 문제를 잘 실현해왔는가를 평가하는 거죠. 그거는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 봐요. 여가부가 과연 효율적인 기관이었나. 인구 감소와 관련된 대책들도 다 세워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뭐 다른 부처에 이관해가지고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어차피 다른 이걸 관장할 수 있는 뭐 부처를 만들 것이고 아니면 또 개편을 할 것이고, 그죠? 시민사회는 공론의 장이죠, 그러니까. 이 공론의 장과 정부가 협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대통령 선거는 세대포이론, 이대남과 이대녀라는 젠더 갈등 속에서 펼쳐졌습니다.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싸움을 더 부추겼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별 갈라치기를 이용한 선거 전략이 잠시 효과를 볼 수는 있겠지만 결국 또 다른 반발과 후폭풍이 이어진다는 사실도 이번 선거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새 정부를 구상하고 기틀을 마련할 대통령직 인수위가 발족했습니다. 부동산과 일자리, 갈라진 민심, 양극화된 경제, 남북한 긴장 해소 등 고민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이제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선거 과정에서 내세운 공약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악화된 성별 갈등을 해소하고 진정한 성평등을 이룰 수 있도록 새 정부의 세심한 정책이 나오길 기대합니다.